자,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영랑리를 나와봤습니다. 일단 루어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쓸 루어 미끼는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요걸 쓸 거예요. 채비는 완성이 됐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수중녀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앞에서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던지자마자. 던지자마자 한 마리 왔습니다. 과연 뭘지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징어 같긴 한데 자, 오징어 첫 캐스팅 던지자마자 이렇게 고등어가 한 마리 나와줍니다. 아, 고등어 사이즈도 굉장히 실해요. 다시 아, 아침이라 굉장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다시 캐스팅. 조금 큰 놈이 물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바로 입질. 바로 입질 들어본데 바로 입질. 자, 한 마리 왔습니다. 또 한 마리 왔어요. 올라와라. 자, 올라와라. 으쌰. 자, 다시 사이즈가 굉장히 큰 고등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자, 다시 앞에 가서 캐스팅. 캐스팅으로 여기 앞쪽에 수중녀가 있어서 엔딩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중녀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안 물었고요.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고등어들이 조금 멀리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입질 들어오고요. 자,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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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자, 한 마리 문 것 같습니다. 또 와라. 올라와라. 일로와 일로. 자, 다시 고등어 한 마리 아주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멀리 세게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입질 입질 입질. 자, 다시 한 마리 왔습니다. 우후. 막 올라와요, 막. 1타 1피. 일로 와라, 일로. 거의 뭐 이 정도면 1타 1피로 올라온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시 고등어 한 마리. 다시 앞에 가서 캐스팅. 좀 큰 놈이 와봐라, 큰 놈. 으쌰. 캐스팅하고 멀리 나가 멀리 나갔습니다. 담아주겠습니다. 살짝. 자, 다시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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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왔습니다. 아, 빠졌습니다. 이번에 왔다
갔다가 빠졌고 다시 입질. 다시 입질. 입질. 자, 한 마리 왔습니다. 다시 한 마리가 왔어요. 아, 이번에는 사이즈가 그렇게 큰 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이제 힘쓰네요, 조금. 올라와, 올라와. 어, 여기 있어, 안 돼. 일로 와. 자, 고등어 한 마리. 또 추가. 거의 1타 1피로 계속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몇 마리나 잡을지. 백승 해주고 조금만 감아주면은. 자, 입질 입질 입질. 왔다. 왔습니다, 한 마리. 오케이. 올라와라. 아이고, 이번에 빠졌네요. 아, 달아서가 빠졌습니다. 바로 입질. 올라와라. 이야, 힘쓴다, 힘쓴다. 어? 뭐야? 어, 걸렸다가 빠졌습니다. 어, 여기 걸렸다가 다시 빠졌어요. 일로 와, 고등어. 자, 고등어 한 마리. 큰맛 진하게 보고 있어요. 해주고 조금만 감으면 바로 빨고 갑니다. 와라 와라. 왔습니다. 아우, 한 마리 왔습니다. 멀리서, 굉장히 멀리서 먹었어요. 우와. 컴온. 자, 고등어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이거는. 그치. 아, 뭐야. 뭔가 입질 하는데. 아, 한 마리 왔는데 작은 것 같아요. 자, 고등어. 입질. 아, 입질. 입질. 오케이. 한 마리 왔습니다. 어휴, 그렇지. 와라. 오케이. 안 돼. 그쪽 안 된다. 일로 와. 옆으로. 옆으로 와라, 옆으로. 자, 그냥 캐스팅 해주고 살살살살 감아주면은 고등어가 올라옵니다. 아주 쉽고 재밌는 낚시예요. 너울만 조금 약하면 더 앞에 나가서 하겠는데 너울이 세서 저 앞쪽에서는 못하겠습니다. 위험해가지고. 와, 너울 큰 거 온다. 오, 너울 크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너울이 너무 세갖고 안 되겠습니다. 너울 때문에 고등어는 여기까지만 하고 후퇴를 하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기가 잘 잡혀도 이럴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상책이에요. 야, 파도 진짜 시원하게 치고 있습니다. 와, 시원하다, 시원해. 우와. 짬낚시를 나왔습니다. 지금 해질라면 이제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메탈 지그를 사용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 앞에까지 왔고요. 체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지그 28g짜리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체비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메탈 지그를 만지실 때는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과연 고기가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오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앞에 돌고래떼가 지나가고 있어요. 항상 영랑리로 오면은 돌고래떼를 볼 수 있습니다. 아, 많다, 많아. 한두 마리가 아니네요. 아, 엄청 많다. 굉장히 많은 돌고래떼가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도 지나가고 있고요. 아, 이거 못 던지겠는데? 너무 앞, 너무 가까이 지나가갖고. 아, 밑걸림. 밑걸림이네요. 가라앉혔다 하니까 밑걸림이 생깁니다. 자, 이제 히트. 오케이, 한 마리 왔습니다. 이야, 히트 한 마리 왔어요. 역시 물어주네요. 뭔진 모르겠지만 한 마리 왔습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고등어 같아요, 고등어. 자, 히트. 자, 일로 와. 오케이. 자, 올라옵니다. 역시 고등어. 좋습니다. 오케이. 자, 올라와라. 오, 손 좀 뜬다. 오. 자, 고등어. 자, 히트! 한 마리 히트! 자, 왔습니다. 오케이! 한 마리 왔습니다. 자, 한 마리 왔어요. 이야! 오케이, 올라와. 오! 오, 요번 놈도 힘 좀 쓰네요. 야, 고등어인가? 나름 나쁘지 않은 손맛입니다. 고등어 같기도 하고. 올라와라. 자, 고등어. 다시 고등어 한 마리. 자, 히트. 한 마리 왔습니다. 자, 한 마리 왔어요. 자, 어. 아, 손맛 나쁘지 않아요. 우와. 이야. 이야. 역시, 고등어. 손맛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히트! 한 마리 왔습니다. 네, 한 마리 왔습니다. 오케이. 오. 탄다, 타봐. 시원하다. 우와.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자. 자, 다시 고등어.